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여기 오시더라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통조림인데 집조림입니다. 통조림인데 집조림? 집조림이 뭐야? 저희가 만든 건데 네. 집에서 진짜 조리한 거. 통조림인데 집조림. 집조림. 오. 그 뒤에는 읍조림이 있겠죠. 그 뒤에는 야간조림. 와, 완전 기발. 사실 정재열 지금 개그에 안 웃으면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무슨 드립을 쳐도 다 웃어야 되거든요. 네, 부친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네. 어떤 거 드셔요? 통조림은 간편하지만 맛은 약간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정설이죠. 집조림은 맛있지만 귀찮다. 아. 하지만 귀찮은 걸 피디들이 해놨다. 그렇지. 결론은 집조림 먹어야 된다. 조심스럽게. 네. 집조림이라고 한번 읊조려 봅니다. 누가 통조림 먹을지, 누가 집조림 먹을지. 오케이. 어떤 게임으로 정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지식 문제입니다. 오케이. 아, 이거 머리를 좀 안 썼어 우리가. 내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통조림이 발명된 연도는? 정답.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1900년대. 땡. 아니야, 오래돼서 생각보다 유서가 깊어요 이게. 그래? 조선시대 때 통조림을 까먹었단 말이야. 유서가 깊어? 조선시대 때 왕이 왕이 너무 진지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 나 안 해. 어떻게 집전이었는데? 나 안 해. 아, 기대가 돼서. 아, 진지했다.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이제 왕이 분리를 보잖아요. 네. 통조림에 물을 담아가지고 똥을 똥을 닦았다는. 와. 재밌었다. 재밌었어. 결론은 1800년대. 정답. 오케이. 1대0. 통치자! 어떤 통치자가 발명했을까요? 땡! 정답! 아, 나플레. 정답! 쉬워요! 오! 땡! 1대1. 마지막 문제. 진정한 핫도그 넷색남 누구이신 것인가? 통조림은 개봉 전 유통기한이 최대 몇 년일까요? 진짜 무조건 7년이야. 정답! 승! 오케이! 7년일 수밖에 없어. 왜? 7면조 좋아하거든요. 7면조. 저는 집조림! 제가?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 제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나 PD 오랜만에 보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통조림, 닭볶음탕하고 안동찌개인데 집에서 만든 닭볶음탕하고 안동찌개. 넌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고추참치네! 고추참치가 나왔네. 아, 손 조심, 손 조심. 내가 잡아줄게. 아, 스윗하면 억지로 만들어내. 내가 잡아줄게. 잠깐만, 내가 잡아줄게. 해. 여러분들 캔 까실 때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근데 완전 그 기름이랑 향조차도 고추참치랑 똑같아요. 심지어 맛도 똑같아요. 와, 고추참치야? 다른 점 딱 하나 있어요. 참치잖아요 원래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닭가슴살로 바뀐 거야. 딱 그 맛이야. 야, 동원 너무했다. 양념이 진짜 너무 똑같아. 야, 진짜 지동원 너무했어. 어? 닭볶음탕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집볶음탕은 이 감자가 한번 들어가줘야 돼요. 이야! 아리보도. 아리보도. 비주얼이! 아리보도. 피디도 우리 엄마보다 요리 더 잘해. 기동씨 어머니 모시고 한번 한대짝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합시다. 입시다. 오! 비슷해! 있어! 비슷해 비슷해! 오! 괜찮네! 고기가 달라. 일단 뭔가 조화력 커. 약간 간장보다는 조금 매운 그. 어, 근데 맛있어 보여. 고추 기름 끼가 돌아요. 냄새는 완전 통조림이네. 그래? 한 숟가락. 그게 잘 나게 넓게. 완전 통조림인데. 어, 그럼 고추 참치네. 고기 먼저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동원이 참치로 유명하지 않나? 왜? 얘네 여기서 참치 넣었어 내가. 헷갈렸어. 중간 유통사가 밥을 넣어야 되는데 참치를 넣었어 내가. 기계가 헷갈렸어? 어. 다음은 오리지널 찜닭 먹어보세요 한번. 그게 진짜 맛있어. 뼈 딱 발라가지고 가운데 알죠? 와, 리얼이다. 와, 존나 빡친다. 와, 진짜. 참치 외대 참치 캘미다. 앞에 거랑 똑같아.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잠깐만, 자기야 잠깐만. 나 이거 사람들이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아. 동원 삼치보다. 와, 육즙이 왜 이러냐? 야, 미쳤다리. 소고기인 줄 알겠어. 아니 근데 나도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나도 먹고 싶은데 참고 이거 한 거야. 그러면 더 참아. 아!
나 알바다. 편집한테 티 계속해야 되겠다. 아, 진짜? 이거, 여러분, 지금 너 찐텐이야, 찐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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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 모두, 아! 재열이, 아! 날래! 아, 마요네즈가 더 좋네요. 아, 아, 여러분 진짜 여기 너무 먹고 싶어요. 나는 기름 보내요. 이거 좀 봐봐. 내가 이거야 이 새끼야. 아니 저 진심 이렇게까지 먹고 싶은 적 오랜만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먹고 싶다. 요거 보면서 요거 먹잖아요. 지우개 씹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자자자자 톱밥 처먹는 것 같아. 자자자 자자 제 말 좀 안 들어주세요. 아, 톱밥 처먹는 것 같다. 멘트라도. 아 톱밥 멘트라도. 아 알았어 알았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톱밥 처먹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하지 마라. 와! 밥을 살짝 이만큼 퍼줘요. 초밥을 와사비. 와사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와. 이게 뭐냐? 밥보다 참치가 더 큰 참치 초밥. 아이씨 맛이 똑같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정리하라고요? 이거 좀 정리해주세요. 정리 맛깔나게 하면 이거 한입 줄게.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냐면 안에 고추장, 고추 양념과 참치와 감자와 당근이 이루어져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밥 한 그릇 먹으면 개꿀 딱인데 고추 같은 게 맛이 먹는데 거기서 위 기름 바짝 바짝 참치 먹고 있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양념 초밥을 먹는 것 같다 라고 하시네요. 와 역대급인데? 지금까지 학습까지 학습하면서 제일 잘했는데? 와! 얘 입에 먹이자 뭐 하는 건지 알아? 놀이동산 가서 물고기 밥 주는 거 같아! 와! 우리 이제 한 끼 제대로 먹어야죠? 아 이제 먹어야 되겠다. 아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먹는 거예요 한 끼? 이것보다 뭐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와! 센 한강 차림, 집에서 먹는 한강 차림. 아. 아. 아 그래도 저희가 한상차림 준비했어요. 통조림이 한상 가도 된다. 우와! 장조림 너 이거 안 먹어봤어? 어 맛있어. 며칠이야 장조림도 캔으로 나오고. 와 멸치볶음이 있네. 이것도 있어. 어 근데 좀 맛있어 보인다. 야 근데 잘 나온다 이거? 진짜 완전 집에서 만든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갑이 이거 또 먹어봤을게. 야 맛있겠네. 맛있어. 엄청 잘 나오는데? 아 근데 왜 여기서 까는 거야 혹시? 어? 옷에 튀라고. 근데 요것도 생으로 먹어요? 아 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사람 저희가 대표드릴까요? 아니야 생으로 먹는 사람 많어. 네 그래, 한번 먹게 나도. 스팸! 아무 문제가 없대요 생으로 먹어. 아 좀 그만해! 자 홍조림 깻잎 깻잎부터 먹어보자. 어? 깻잎부터 먹어보자. 나 여기서 먹어봤어. 어 어때? 뒤져. 깻잎 먹어봤는데 이거 못 따라온다. 좀 퀄리티가 낮아요. 집에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먹을게요. 홍조림 그냥 먹으면 처음이네. 맛있다, 짜다. 뭔가 이 캔으로는 다 홍조림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집밥 먹으면 사람 토크가 된다. 맞아, 맞아. 근데 난 집밥 아니야. 1인 가구 이렇게 먹어. 너 1인 가구 아니라고 지금. 미안해. 혼자 사시는 분이 혼자 지금 밥 먹으면서 핫도그 TV 극장만 보시는 헐. 분. 전 나랑 똑같이 이거 펴놓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먹으면서 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 혼자서 사는데 집에서 혼자 저녁 먹으면서 이거 보고 있다고. 와 그러시는 분 손. 오늘 이렇게 통조림 대 집조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집밥은 역시 배가 가득 찬다. 역시는 역시야? 역시는 역시다. 캔도 간편하게 좀 많이 발전돼가지고 깻잎도 나오고 장조림도 나오고 멸치도 나오고 볶음김치도 나오고 스팸도 나오고 불고기탕도 나오고 안동치도 나오고 참치도 나오고 추참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래도 참치가 제일 맛있더라.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정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네, 어머니 음식을 인수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했다고요? 딱 보니까 엄마 건 줄 알겠더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항상 자, 엔딩 해주세요.